시경이 빨리 늙는 원인은 크게 이제 신경이라는 세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수초가 원료가 이제 인지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영양분이 풍부하면 인지질이 튼튼해져서 신경도 튼튼해지고 전달 속도가 빠르고 대사나 움직임이 그만큼 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활동력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신경이 조금씩 이제 퇴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사의 순환도 좀 떨어지고 염증이 생겨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통증이 쉽게 생기고 잘 낫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 신경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좀 잘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어떤 그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운동도 자주 하시고 하면 신경의 그 노화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빨리 늙는 원인은 크게 이제 영양 부족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그 신경세포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 신경 전도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산소가 부족하면 신경 전도나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신경 퇴화가 빨리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신경이 튼튼해지는데 나이가 드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운동을 하면 신경의 기능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게 되면 일단 우리 허리를 구성하는 기립근들이 계속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딱딱해지고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허리의 긴장도가 높아지면 그 허리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계속 눌려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와 골반의 구조가 좀 틀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허리에서 이제 대퇴골을 연결하는 대요근과 그 다음에 장골근이라고 있는데 그런 근육들이 짧아지게 돼요. 그런 근육이 짧아지면 허리에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근육들은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대요근과 장골근 사이에 우리 무릎으로 내려가는 그 대퇴신경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지 않아도 오래 앉아있으면 무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MRI를 찍었는데 부종 이상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대요근과 장골근이 짧아져 있는 경우였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도 올 수가 있고 물도 잘 찰 수가 있고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줄이는 건데 직업적으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일단 저는 허리의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의 긴장도를 풀 수 있는 폼롤러를 이용해 가지고 집에서 계속적으로 좀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신다든지 그런 것이 좋고 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요근과 장골근 같은 경우에는 그 런지 자세를 해서 그 앞쪽의 근육을 좀 눌러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자세를 좀 반복적으로 하시면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로 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는 시간 동안 근육이 충분하게 이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 수면 동안에 보통 우리 몸의 근육은 이완을 하고 멜라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도 나와서 통증도 없애주고 뇌 척수액에서 그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잘 때 좀 이렇게 목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 어깨 너비만큼 그 베개 높이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는 베개를 옆으로 누워서 하게 되면 이 어깨 넓이만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이 떨어지면서 목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주무실 때 또 이제 골반 넓이만큼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지 않으면 다리가 좀 처지면서 다리와 골반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실 때는 어깨에 넓이만큼 받칠 수 있는 어떤 수건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경추베개라고 하는 가운데도 좀 들어가고 이제 겉으로 나와 있는 그런 베개가 있거든요. 그런 베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다리 사이에 낄 수 있는 그 긴 쿠션 같은 걸 미리 준비해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이
아플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과 질환은 일단 심장 질환도 등 쪽으로 올 수가 있고 췌장이 안 좋을 때도 등 쪽으로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을 때도 등 쪽으로 올 수가 있고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그 하부 쪽의 등이나 그 허리 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딱 그 위치가 여기가 등이다 뭐 신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렵고 등의 통증과 더불어서 어떤 내과적인 의심할 수 있는 사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심장 환자를 발견했던 것처럼 어떤 혈압의 차이가 큰다든지 예를 들어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답답함이 느껴지거나 이제 그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인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좀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좀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미리 좀 검사하시면 어느 정도 본인의 심장 기능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에 있는 췌장이나 간 같은 경우에는 복부 CT를 찍으면 어느 정도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로 건강검진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보신다면 그래서 이제 이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으시다면 등이 아팠을 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슴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심장이 안 좋다고 가슴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요. 보통 어깨 쪽이나 어깨나 등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가슴이 아프시다면은 뭐 식도 질환이나 그다음 위 질환 같은 거를 좀 의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장 질환에 의한 통증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목의 자세가 안 좋아서 그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인들이 대부분 목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고 많이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앞쪽에 목의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앞쪽에는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슴으로 내려온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점점 짧아지면은 가슴으로 오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슴으로 오는 신경이 이제 흥분돼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경우에 좀 약간 숨쉬기가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 목이 괜찮은지 한번 거기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목이 이제 짧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봤을 때 좀 아프지 않으신지 짧아져 있고 어떤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점들이 생기면 이렇게 만졌을 때 통증이 있거든요. 본인이 모를 때는 타인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지사를 받아보면 목 쪽에 쇄골과 연결되는 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요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를 만져보면은 딱딱해진 부분이 신경을 좀 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은 몸의 구조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 틀어진 자세를 교정하면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좀 풀어주고 치료해주면은 몸의 통증과 염증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호르몬이 이제 통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면 음식이나 아니면 약 등을 통해서 이 호르몬 레벨을 충분히 좀 올려주시는 게 통증 예방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나 인대들 좀 튼튼하게 해서 통증의 역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는 것은 또 뇌 안정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